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밤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낮보다 밤이 되면 더 훨씬 아름다운 곳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군산 쪽 이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설물 같은 것들도 날릴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한 군데에서 일정하게 불어오는 거에 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막 좌로 우로 펀치 때리듯이 예측할 수 없이 막 왼쪽에서 한번 빵 때리고 오른쪽에서 빵 때리고 하기 때문에 몸이 휘청휘청 할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세서 속도를 절대 높이지 않고, 오늘 바람은 많이 부는데 날씨 자체는 오늘 대략 23도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달리는 중간에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날씨가 바람이 얼마나 센지 지금 보이시죠? 거의 깃발이 막 흔들리는 것이 예사롭지 않죠. 그죠? 오늘 갈 목적지는 군산을 출발해서 충남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식장산 정상으로 올라갈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우연히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포장이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멋지게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정자 같은 것도 마련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쯤 가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떠날까 합니다. 식장산이 제가 알기로 대전 동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라서 이 군산에서 대략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거리를 봤을 때는 한 100km 남짓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 이제 강경을 지나는 겁니다. 강경을 지나게 되면 논산이 나옵니다. 가끔 구독자분들께서 아이언883을 타는데 포지션이 다리를 좀 뻗고 타는 것 같다고, 편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게 포워드 스텝이 아니고 이게 하이웨이 팩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발에 이렇게 걸칠 수 있는 일종의 팩입니다. 말 그대로 하이웨이 팩이,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에서는 고속도로를 타잖아요, 바이크가. 거기에서 쭉 달릴 때 다리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올려놓는 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팩 자체가. 가끔 아이언을 타시는 분들이 그 포워드 스텝이라고 해서, 포워드 컨트롤러라고 정확히 말하면은 기아를 앞쪽으로 다리를 뻗어서 들 수 있는 그걸 이렇게 개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뭐 세상 또 만물이 그렇더라고요. 원래 아니던 것을 그렇게 만들려면 항상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리 데이비슨에도 그 키트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이언 883은 본디 그런 포지션의 바이크가 아니잖아요. 발을 뻗고 탈 수 있는 스포스터는 48이 있죠. 그거는 원래 태생 자체가 이렇게 뻗고 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리가 안 따르는데, 아이언을 그 포워드 컨트롤러를 장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볼트 풀림 같은 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은 와인딩, 그러니까 이 정도 와인딩이 아니고 아주 많이 깊게 하는 와인딩에서는 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스텝 자체만 긁혀서 그러면은 괜찮은데, 잘못해서 그 기계 자체에 데미지를 주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주행 중에 또 발생이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언에 포워드 컨트롤러를 붙이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하이웨이 팩을 이렇게 붙이시면 다리를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쭉 뻗고 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편하고, 또 주행할 때도 이게 또 잘 몸을 받쳐주기 때문에 실제로 세게 오는 주행풍 같은 경우에도 이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타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언 이 순정 시트 같은 경우는 이게 턱앤롤 시트라고 해서 엉덩이 끝부분 쪽이 약간 봉긋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구조의 시트죠. 그러다 보니까 주행풍을 거기에서도 한 번 더 잡아주기 때문에 다리를 올리고 엉덩이가 받쳐주고 하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장거리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투어러 형제님이시네요. 멋있네. 아, 저런 투어러 타면 모토캠핑 갈 때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자, 논산을 지나서 이제 여기는 계룡입니다. 주유 체크불이 돌았네요. 예, 제가 대략 기름을 항상 넣으면 170km 정도 가깝게 탈 때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가지고 많이도 안 들어가네요. 10,000원밖에 안 들어가네. 대전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지금 올라가는 데가 산 정상인데 날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걱정되네 살짝. 자, 식장산에 다 왔습니다. 뭐 속도 굳이 낼 필요 없이 그냥 천천히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밤이 되면은 가로등이 다 있어서 조명이 다 켜지면은 그렇게 또 어두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길이 이렇게 좁고 앞에서 차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장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한 6시 정도 됐고요.
해가 이제 조금 있어야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아직은 한참이네요. 이 식장산의 야경은 대전에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로 이렇게 갈수 있어서 연인들 데이트 코스로도 꽤 유명하더라고요. 이 식장산이 유래가 백제시대 때 군량미를 저장하는 그런 산이었대요. 그리고 또 신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생긴 그런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장산의 높이는 598m라고 나오네요. 보문산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계룡산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그리고 식장산의 위치가 대전 동구 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하고 옥천 그 중간 경계에 정확히 있는 그런 산입니다. 자, 구경 잘 하고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이렇게 잘 나오네요. 길은 좁고 되게 가파르고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나뭇가지나 낙엽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어두워지니까 꽤 차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아시는 분이 추천해줘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무슨 동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식장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여기가 맛있대요. 24시간도 하고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엄청 배고프네요. 식사 맛있게 하고 나왔습니다. 배고프던 찰나였기 때문에 정말 개걸스럽게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진짜 맛있는 식당이더라고요. 보니까 고등어구이랑 뼈 해장국, 그 다음에 공깃밥 두 개 뚝딱 해치우고 나왔습니다. 오늘 밤은 복귀를 안 하고 내일 대청호를 타야 되기 때문에 숙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숙소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는 길입니다. 거의 온 것 같아요. 뭐 지금 내비게이션상 1km라고 하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 또 즐겁게 라이딩하는 영상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